2018년 1월 18일 오후 4시 58분. 자, 오늘 해야 할 일은, 그래, 장비를 새로 만들어야겠지. 불사조의 지팡이가 아니라 무슨 지팡이였는데? 그래, 끝없는 탐구의 지팡이. 누가 사용하는 거지? 아무 사용 못하나? 이거는 품질에 전능 아님? 어, 이거 가야 돼. 오퍼는 뭐야? 세상에, 이거 괜찮은데? 글쎄? 아픔의 일격은 뭐지? 수호분산, 방어력 저하, 필요 없어. 공격성능 증가 30% 추가 데미지? 이건 필요한데 방어구에 들어가는 거에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모든 능력 초강화. 왜 이거랑 다르지? 아, 이거 노란색이구나. 이거로 가야겠네. 이게 특성수로 가야겠지? 잘 만들어진 듯? 이거랑 이거 누가 만드는 거지? 아, 내가 쓰는 건가? 그러면은 이거지. 어차피 아이템밖에 쓸 일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는 안 알려주네. 아깝다. 얘를 모음. 연금 상등량으로 갈까? 연금 상불량으로 가야겠지. 이렇게 오호호호. 이렇게 뭐야, 열혈의 인자는 뭐야? 여튼 연금 성분량으로 부서진 건축물을 수리한다. 그리고 노란색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노란색이 없네.
자, 다음 장비. 용장검도 하나 만들어 놔야 하긴 하는데. 아, 이거 심홍석 만들기 너무 귀찮아. 심홍석 꼭 만들어야 돼? 용장검 하나만 만들어주자. 어차피 내가 쓸 거 아니니까 품질 낮춰도 돼. 뭐야, 이 9랑 2는. 용장은 왜 3개지? 여하튼 도레가 이까나. 뭐 칠흑성이 돌이 없어. 세상에. 칠흑성이 돌을 좀 많이 모아야겠네. 재료와 도레디시요. 별 필요 없을 것 같아.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칠흑성의 돌을 먼저 구해서, 이 플라우타를 강화시키고, 그게 낫겠다. 잠깐만. 무기 강화는 나중에 밀어둘까? 나중에 밀어두고 오늘은 목표로 했던 건 해야겠다. 갈 수 있는 곳이 세 곳이 늘어났지 아마? 일단 여기부터 한번 해볼까? 일단 저 세 곳만 돌면 이제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자! 뭐야? 뭐야? 뭐지? 내가 뭐 장착 안 해서 그런가? 아, 설마. 설마라고 생각은 하지만. 설마 이거 여기 있나? 드롭, 캔디 드롭, 아니 에어 드롭. 아, 여기 있다. 이거 쓰고 가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도비라니 요리 소토 토노 고리우 오 탔다 마치. 써. 아. 자, 수중으로. 어, 오사카나상!お水の中ってこうなってたんだね! 水中を散歩できるなんて夢みたい! 夢みたい. 와이씨! 堅実に, かつ迅速に! 와이, 데미지가! 야, 너네 레벨이! 야이! 생긴 건 잡몸인데! 아이, 그럴 거면 차라리 모델링으로 다시 하든가, 아니면은 최소한 겉모습이나 이름이라도 좀 바꾸라고. 아니, 겉모습은 이름도 똑같은데 레벨만 그대로 올라왔어. 깜짝이야. 相手が悪かったな。金銀
おお、綺麗なもんだ。さすがの俺様も感動してるぜ。여기는모닥불없나안되겠다너무광석깨는건나중에해야겠다이번에는체진만하자체진만오칠흑성아니옥광석이었던가지금못올라가네아씨못올라가이쪽의길인가본데광석광석이아니야근데물속인데왜유령이라던가리치가있는거지푼이라던가슬라이오레와아사가요와인다와와와에어드롭나끝났자이소뭐얼마나걸었다고벌써없어지려고그래아미친잠깐만잠깐만잠깐만사용하면안돼아이게시간제한이구나걷는거에걷는게아니라실제시간제한이있어그냥옷을바꾸는거해야지그럼지도나 어쨌건지도나빨리채워야겠다이쪽에뭔가세보이나가있는데저거한번싸워볼까싸우면좋될것같기도한데아니야싸우는건나중으로아씨이벤트못하겠지그래도강하진않겠지이런비중신같은게마귀같은새끼들이런마귀같은새끼들나쟤레벨이몇인지도확인도못했어아이뭐어쩔수없지하긴방금건좀내가잘못하긴했어어솔직히내가좀신기한몹이있네한번가서탐색이나해볼까하면서이런아니라는생각만안했어도어쩔수없지뭐야이건이름없는고대용레벨70레벨70겁나세네宝石のま。おお、なんだろうここ。あ、잠깐만。일단은옷부터갈아입자。옷을갈아입으면에어드롭효과가증가하니까。이게아닌데。그래요거。옷에따라서효과를부여해주는건좋은데근데최대한의효과를보려면항상옷을이랬다저랬다하면서바꿔야되는게좀귀찮아죠조합할때는연금술사의옷으로어그수중에들어갈때는이뭐지정열의탐방인옷이라던가바꾸는게좀귀찮아水中に来ることになろうとは人生は何があるかわからんな빗자루는못하네이상태에서당연하다면당연한거겠지만역시못올라간다요른의보호기능심해주의이번엔여기서오른쪽으로갔다가밑으로들어가봐야겠다진짜불가사의하다아니좀무대
그 몬스터를 모델링이나 좀 새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몬스터가 그거야. 그 몬스터가 책이야, 책. 난 개인적으로 몬스터가 그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뭐 물고기라던가, 뭐 아까처럼 나온 뭐 뱀장어? 그래, 뱀장어처럼 생긴 애라던가. 아, 얘들은 모여 있다고 볼 수 없어져. 야이. 웬만한 곳은 다 뒤진 것 같은데. 아, 여기는 좀 왼쪽에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와봐야지. 웬만한 곳은 다 뒤져본 것 같은데? 그지? 웬만한 곳은 다 뒤져봤어. 아, 아씨. 견디츠니, 카츠 진속니. 견디츠니, 카츠 진속니. 後悔しても遅いんだから. 얘네들 그 일반 몽군 레벨이 나보다 한 10 정도 낮은 것 같은데 문제는 보스는 너무 강해 나보다. 70이라니 세상에. 뭐야, 브레이크 상태인데 저주를 걸어? 다 뒤진 것 같은데? 아, 저기 안 뒤졌구나. 다시 들어가야겠다. 오른쪽 위를 아직 못 뒤졌어. 나쿠나 짜이소. 오, 여기가 아니야. 여기 맞나? 아야, 반대로 가야 돼, 반대로. 마지막 에어드롭. 아, 그러고 보니까 좀 궁금한 건데, 물속에서 에어드롭 터져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되지? 숨 막혀서 뒤지나? 한번 시험해봐야겠다. 여기는 뭔가 푸니가 많네. 뭔가 무지개색 푸니도 있고. 이쪽 위야. 어? 이건 정형석. 정형석이 아니네? 거세키 히로이와 오데노 모노다요. 그리고 아, 이제 레벨이, 어, 잠깐만 좀. 잠복 규제. 이 무지개 색분이까지만 잡고 한번 돌아가야겠다. 여기는 저게 끝인 것 같아. 더 볼 일이 없어. 이게 보스지? 아, 좀.
진행. 자, 히 하다라 히도 이크. 어, 특징이 약한 것 같은데? 어, 뭐야? 야, 너 뭔가 좀 이상한데? 일단, 좋아. 뭐 약하니 넌? 약한 게 없네? 약한 게 없네? 뭐야? 야 잠깐만 너 설마 너도 브레이크 되기 전까지 데미지 안 받고 뭐 그러냐? 설마? 야 그러지 말자 좀. 세상에 데미지가 얘 데미지 集中して。さあ受けなさい。 얘 브레이크 걸리기 전까지 얘도 데미지 안 받는 것 같아. 세상에. 너 뭐야? 이거 데미지 얼마 나오는지 좀 볼까? 한 3? 20 나오네. 그리고 모든 상태 이상의 면역이야. 세상에. 아니야 지금 한 턴 넘겨야 돼. 어떻게 좀 떨어지지만 괜찮아. 이건 될걸? 어 뭐야? 아 브레이크 풀렸어. 쉣더. 어, 왜 이렇게 안 세상에 잠 못 주제 왜 이렇게. 야, 아, 안 죽었다. 저 이거면 해볼 만 했지도? 이거. 아,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라 쓸까? 아니 왜 이렇게 때려칠까? 아까운데 지금까지 썼던 아이템이. 제발 브레이크 브레이크. 역시 걸릴 리가 없지. 그치? 어 그렇지. 브레이크 걸릴까 안 걸릴까? 안 걸리겠지? 아슬아슬하게. 어 뭐야 걸리네? 이때 가장 강한 걸. 아니야 이거 레지스트잖아. 아니야 써. 제발 데미지 천 200씩 세상에. 지금 한 건데
저 몬스터 이름이 슈퍼푼이야. 이름이 슈퍼푼이라고, 세상에. 브레이크 좀 걸려라. 이마커서 쇼트 데스 전력 데스. 야. 아, 다행이다.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네. 야, 근데 빨리 안 죽나? 역시 물리 데미지는 별로 의미가 없구나. 이거 잘하면은 잘하면 걸리겠는데? 그렇지 그렇지. 오케나사이 711 드디어. 근데 생각 외로 좋은 건 안 나온 것 같은데. 좋은 건 역시 나오지 않는구만. 괜히 싸운 것 같아. 왠지 이기고도 손해본 느낌이야. 아, 기억났다. 여기 어떻게 지나가냐? 큰일 났네. 나가야지. 잠깐만, 여기 나머지 5% 채우고 싶은데, 저 5% 채우려면은 젤을 잡아야 돼. 저 방금 뭐였지? 아까 그 뱀장어. 어쩔 수가 없어. 돌아가자. 어쩔 수 없지. 사테, 도코니 이코카? 에이트나 땅속 코스? 다음에 가야 될 것은, 여기는 아마 이벤트 진행하는 곳이니까, 중요 이벤트 진행하는 곳이니까 좀 냅두고, 여기 먼저 가봐야겠다. 일단 아이템 보충부터. 아 맞다, 온 김에. 아니야. 잠깐만. 온 김에 만들만한 거 있을까? 시륵성의 돌, 옥강석은 있는데 못 만들고. 시몽석을 만들려면은 시륵성의 돌 필요하고 젠장. 그놈의 시륵성의 돌이 문제네. 나중에 채집 좀 해야겠다. 이사 스위츠에
水中に来ることになろうとは人生は何があるかわからんな。어저키렌벨에있던그교회아니냐사이슈사이슈교회가있어그게못들어가나사이슈사이슈어이거는때려부서지나아이건필요했는데아조심조심이제웬신기해보이는해파리도있는데잡아볼까근데해파리가어떻게꽃처럼생겼냐무늬가피통이28왜안죽어いつもこれくらい楽ならいいのですが뭐야요요보스몹이었냐저기교회들어가보고싶은데교회들어가면왠지아이템이있을것같아아이솔직히생각을해봐그교회물속안에아호수안에그교회가있는데당연히뭔가있을거라고생각하는게인지상정아니겠어뭐야이건또저번에잡았던어벤져잖아어벤져마크2 레벨이좀올라왔네 사신기사아디아스아아다스가아니구나아디스와이데미지가어이거조금위험해보이지않나얘들이것도치워놔야겠다얘풍경에서좀낮추고대상에야잠깐야아군한명죽을때마다이러는거아니이거발동되는거야아군한명죽을때마다대상에아그건아닌것같은데아근데쟤그것도문제야이쪽공격할때마다쟤피가채워져세상에너뭐냐얘뭐야808세상에피통다있는거봐이걸로한번넉백넉백안일어났어세상에뭔데